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집중 탐구 사막의 황제 아지르 편입니다. 저 태양처럼 휴리만은 다시 떠오르리라. 아지르는 고대 슈리마 제국의 초월체가 된 황제입니다. 제국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지르는 중단 공격로 마법사로 모래병사를 소환해 지휘합니다. 모래병사는 황제의 뜻을 따르는데 말 그대로 아지르만을 위해 공격하고 날카로운 창으로 주위를 장악하죠. 아지르의 패시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황제의 의지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기본 공격 속도를 높여주죠. 아이템이나 룬, 특성, 버프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효과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 패시브지만 액티브나 마찬가지인 태양포탑은 파괴된 포탑 잔해 위에 태양포탑을 세우는 스킬입니다. 태양포탑은 일반 포탑처럼 적을 공격하고 1분 후엔 모래로 돌아가지만 그 전에 무너뜨리면 적에게 골드를 주죠. 태양포탑이 킬이나 어시스트를 올리면 아지르가 골드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아지르가 포탑에서 너무 멀어지면 미니언에게도 쉽게 무너질 정도로 방어력이 급감합니다. 태양포탑은 적팀 억제기와 넥서스 근처 포탑을 제외하고 모든 파괴된 포탑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복자 아지르가 말 그대로 적의 포탑도 정복해버린 거죠. 태양포탑은 적진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아군을 지킬 때 참 유용합니다. 자, 이젠 1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킬이자 모든 스킬의 기본인 W스킬 일어나라를 배워보죠. 일어나라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모래병사를 소환하는데 병사는 명령을 기다리며 주의 시야를 밝힙니다. 적이 병사의 공격 범위 안에 있으면 아지르가 기본 공격으로 대신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죠. 일어나라는 두 번까지 모아뒀다가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병사의 수는 무제한이지만 지속 시간에는 제한이 있죠. 여러 병사가 같은 대상을 공격하면 두 번째 병사부터 피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지르의 공격 속도 증가 효과는 병사들에게도 적용되고 피해량은 아지르의 주문력에 비례합니다. 병사의 공격이 공격 사거리를 넘어 첫 대상을 관통하는 게 보이시죠? 모래병사의 공격은 아지르가 입히는 마법 피해의 근원이며 명중 시 발생 효과도 냅니다. 주문 보호막도 부술 수 있고 라일라이, 리안드리, 주문 흡혈 효과도 적용되지만 레드나 레셔 이빨, 리치베인 효과는 제외되죠. 병사로 아지르의 기본 공격 사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지르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병사는 공격을 멈추고 더 멀어지면 사라지죠. 모래병사는 상대 포탑을 두려워합니다. 포탑은 공격하지 않고 재빨리 사라져버리죠. 겁쟁이네요. 하지만 일어나라를 정확히 적 포탑에 시전하면 포탑에 바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병사들은 공격로에서 미니언 무리를 사냥하고 적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Q스킬 사막의 맹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막의 맹습을 시전하면 모든 모래병사가 지정한 위치로 돌진하는데요. 먼 거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돌진하는 병사와 부딪힌 적은 느려지고 피해를 입죠. 여러 병사가 같은 대상을 공격하면 더 느려지지만 두 번째부터 피해량은 감소합니다. 사막의 맹습으로 적을 둔화시켜 병사들이 여러 번 공격을 퍼볼 수 있게 하세요. 이 스킬인 신기루는 돌진과 후퇴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전하면 아지르가 선택한 모래병사에게 돌진하며 경로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중에 띄웁니다. 적 챔피언과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며 잠시 보호막이 생깁니다. 모래병사가 있다면 벽 너머에도 돌진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돌진하는 도중에 스킬을 시전해 병사 위치를 옮길 수도 있는데요. 착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루는 급습이나 위험한 스킬을 피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궁극기인 황제의 진영은 방패로 무장한 1열의 병사를 소환해 원하는 방향으로 돌진시켜 적을 밀쳐내고 피해를 입힙니다. 이 병사들은 따로 명령을 내릴 순 없고 그 자리에서 벽을 쳐 적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요. 아군은 이 벽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고 이동 속도도 증가합니다. 적이 벽을 뚫거나 넘으려고 하면 병사들이 뒤로 밀어냅니다. 모래맛 좀 봐라! 사실 예외도 있는데요. 전멸 혹은 이와 유사한 스킬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멈출 수 없는 힘 등 몇몇 스킬로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죠.
아지르와 아군은 여러 번 벽을 지나면서 이동속도 증가 효과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기는 팀 전투 때 적을 갈라놓고 후방을 지킬 때 쓰세요. 아지르의 장인이 되려면 모래병사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모래병사로 소환사의 협곡을 장악하는 전술을 배워볼까요? 공격로에선 마법사 미니언 뒤에 병사를 배치해 미니언을 사냥하며 적을 견제하세요. 적이 막타를 치러 가까이 오면 공격하고 Q스킬로 둔화시킨 후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적의 골드 획득을 막을 수 있죠. 맞대결 상황에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병사를 전진 배치하고 적이 사이로 오게끔 유도합니다. 움직이면서 공격하세요. 또 움직이고 공격하세요.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병사들이 공격을 계속해주죠. 적이 가까워지면 Q스킬로 둔화시키는 동시에 병사를 끌어모아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히세요. 전세를 역전시키거나 마지막 순간에 크게 피해를 주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과감하게 플레이도 되거나 아군이 지원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래병사를 소환해 Q스킬로 적 뒤에 보내세요.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이 스킬을 써 돌진하고 들어왔던 방향으로 궁극기를 시전해 적을 흩어지게 하거나 동료와 떨어져 있던 적을 고립시킵니다. 아주 위험부담이 큰 전술이기도 하니 타이밍을 잘 잡아 활용하세요. 상황이 유리해도 신기루가 전투에 가담하거나 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잊지 않고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공격해야 합니다. 적 정글러에 대한 시야 없이 돌진을 하고 나니 아깝게 도주 스킬만 낭비한 셈이 됐죠? 태양포탑 덕분에 적진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었군요. 트위치는 태양포탑에 발각됐다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제대로 당했는데요. 동료들은 현명하게도 아지르를 공격하기 전에 포탑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려면 아지르는 병사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쉽게도 QE 콤보는 실패했지만 나미를 계속 쫓아가면서 Q 스킬로 둔화를 주고 피해를 입히죠. 적들이 구하러 오자 다시 Q 스킬로 둔화시키는데 아직 신기루는 쓸 수 없어서 아깝지만 황제의 진영으로 막아봅니다. 마침 신기루가 준비되어서 WE로 아리의 전멸 매혹 콤보를 피하고 원래 목표였던 나미를 잡아내죠. 이제는 다리우스와 거리를 유지하다가 사막의 맹습으로 둔화시키고 마침내 적을 전멸시킵니다. 아지르는 전세를 뒤집는데도 능합니다. 도망가면서 황제의 진영을 쓰고 QE 스킬을 연속 시전해 세주아니의 추격을 막죠. 아군에게 합류하면서 태양포탑으로 측면을 지키고 직스를 포탑 사이에 묶어두고는 큰 피해를 입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네요. 아지르는 쉽게 스킬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 큰 피해량보단 적과의 거리 유지, 생존, 그리고 어시스트를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팀 전투 상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모래병사의 기본 공격을 잘 써야 합니다. 여기선 병사를 적절히 배치해 재빨리 애니를 무력화시켰네요. 이후 체력이 약한 적을 아군에게 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신기루와 전멸로 적팀 뒤로 파고들어 황제의 진영을 써서 기다리고 있는 아군에게 마치 인세킥처럼 적을 밀어주죠. 아지르가 신기루로 스카너를 공중에 띄우고 보호막도 얻는 모습이죠. 맞대결에서 밀린 스카너가 후퇴하자 W, E, Q를 연속 시전해 거리를 좁히면서 기본 공격으로 스카너를 전갈구이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아지르 챔피언 집중탐구 김동준이었습니다. 아지르와 함께 모래병사를 부리는 위대한 사막의 왕제가 되어보세요. 꾸르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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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꾸르르